사실 신부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다이어트거든요.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진짜 원래 날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선배님들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와닿더라고요. 나이살이라는 거. 그치, 그치. 나이가 드니까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점점 배 달라, 쪽에 그치. 이제 다른 데보다는 배에 이제 살이 그냥 앉아있을 때 뭔가 점점 살이 붙더라고요. 근데 또 전 남편이 이제 연하다 보니까 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죠. 그렇지. 내가 뭔가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랬어. 근데 저도 진짜. 똑같아요. 정말 나이살이 진짜 빠지기가 힘든 것 같고 잘 찌기도 하고 사실 뭐 좀 어렸을 때는 전날 한 끼만 안 먹어도 쏙 빠져. 쏙 빠지는 것 좀 느껴지고 술만 안 마셔도 진짜 막 몇 키로 그냥 몇 키로가 착착착착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진짜 쉽게 찌고 많이 찌고 반대로 잘 빠지지도 않고 다이어트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해도 안 빠져.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정말 짜증나요. 한마디로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다행히 이제 두 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후에 떠난 우리 신혼여행 이제 사진을 오랜만에 또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안혜경 씨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어디 갔어요? 저 이탈리아 갔었어요. 이탈리아. 화보다 화보. 몰타 갔었어요, 몰타. 아니 좋구나. 기가 막히다. 남편이 촬영 감독이니까 사진 잘 찍으세요. 맞네. 그래. 영상을 하니까 사진을 잘 정말 잘 찍더라고요. 또 레이아하 분위기 또 다르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CC 아니야? 완전 무슨 대학생 같아. 여기 대학생 느낌이다 진짜. 진짜 대학생 느낌이다. 자극하는 상큼. 레디는 저 왼쪽 사진 혼자 찍은 거 있죠? 네. 저 손 어떻게 한 거예요? 왼쪽 손 저 왜 저러는 거예요? 귀여워. 아니 이거지. 디도는 딱 디도는 이거지. 이거지. 그런 거예요? 이거지. 여자분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구나. 남자들은 모르는 거. 살아가다가 아니 누나 또 나 한번 해줘봐요. 길 가다가. 누나? 예뻐 예뻐. 그때가 딱 예뻐 보이는 각이라서. 근데 제가 저때 이렇게 보면은 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안혜경 씨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 2주 동안 거기를 막 해외를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몸이 약간 마른 비만이라 하죠. 몸은 말랐는데 왜 지방이 많고 근육이 없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체력이 되게 약한 거예요. 조금만 걸어 다녀도 이게 기력이 쭉쭉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괜히 조금 살을 결혼식 때 빼지 말 걸. 너무 이렇게 기력까지 다 빠진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렇지. 안혜경 씨는 어때요? 그 다이어트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느껴본 적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젊었을 때는 주로 굶어서 살을 많이 뺐었거든요. 그렇지. 그게 진짜 직방이에요. 근데 젊어서 굶어서 뺐을 때는 그 약간 어떻게 설명? 예쁘게 살이 빠지고 그 뺀 살이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고 굶어서 뺄 때는 약간 안 예쁘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약간 늘어지고 헬쓱하고 아파 보이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얼굴 살만 쭉 빠지고 뭔가 살을 빼도 좀 건강하게 빼고 싶은데 그게 못 뺀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지방이 아니라 아마 근육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체지방이 아니라 그쵸? 근육이 빠져가지고. 네, 그 뭐 다들 그 아는 얘기지만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제 근육을 이제 지키면서 그쵸? 이제 체지방은 이제 빼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어떤 게 아니고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을 꼭 지켜야 됩니까? 네,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근육은 이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근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팔이나 허벅지 같이 눈에 보이는 근육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몸속 장기 전반에 분포를 하면서 신체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의 이런 생명 유지 전반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근육량이 점차 감소를 한다는 건데요. 아, 야, 야.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체내 근육량은 30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매년 이제 1에서 4%씩 감소를 하다가 80대 보시면 30대 근육량의 50%만 남게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훅 떨어지네요. 훅 떨어지죠. 네,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적인 이 근육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을 빼겠다 하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줄어들어요. 아, 아까운 거. 네, 그러면 간신히 남아있는 근육마저 없애면서 이 100세 시대를 버틸 힘을 소멸시켜버리는 셈인 거죠. 어머님도 저 그래프 보시면서 이제 그림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데 어머님도 아무래도 좀 느끼시겠죠? 아유, 아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육량이 그냥 이 살이 비비 틀려. 근육이 다 없어지고 좀 나도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됐다 그러면 나중에 늙는 대로 그때 알아. 비비 꼬여. 그 어디 가서 짧은 팔을 못 입어요. 비비 꼬이진 거. 그러니까 긴 거 입어야 돼.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다이어트랑 근육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근육이 내 예상과 다르게 많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해외 사례 사진이 있거든요. 네네.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영국 여성입니다. 30대 영국 여성이 이제 키가 167cm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약 110kg 정도에 육박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소 이제 비만한 체형이었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뚱뚱한 신부 이런 소리 이제 듣기 싫죠. 그래서 굉장히 독하게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프라든지 쉐이크만으로 하루에 평균 500칼로리, 굉장히 저열량 칼로리죠. 그 11주 동안 하셔가지고 2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20kg?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뭐 거의 10kg씩 뺀 건데 이건 건강이 좀 무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 여성분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시기도 전에 어?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사망하셨다고. 세상에. 다이어트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왜요? 그 이유가 이 심장도 그 자체가 하나의 근육 덩어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살을 너무 급하게 이제 빼실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심장 주변 근육도 갑자기 빠지고 줄어들게 되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 마비까지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이 몇 주 만에 이 수십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것은 사실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다이어트는 이 단기간에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을 수가 있네요. 아니, 그렇죠. 단순히 뭐 건강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심지어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이 부작용도 또 심하게 오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런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이 사라져 버리면 그 자리에 오히려 체지방이 더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이어트 해보시면서 요요도 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럼요. 다 요요래? 그 요요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네네. 제가 3kg를 뺐잖아요. 그럼 3kg가 다시 찌는 게 요요가 아니고 3kg만 쪘죠. 맞아. 3kg를 뺐는데 분명히 다시 요요가 오면 더 쪄. 더 쪄. 이자가 붙어. 네, 맞아, 이자가 붙어요. 야, 살에 이자가 붙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배가 되는구나. 예, 예. 저도 예전에 네네. 대학교 때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74kg까지 나갔다가. 저는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그 자유의 생활을 만끽하다 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74? 네. 쪘다가 저는 방송 생활 이거 하려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급하게 살을 뺐었거든요. 그때 저는 굶어서 뺐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굶어서 뺐는데 요요가 왔다가 다시 뺐다가 요요가 왔다가 뺐다가 이거 진짜 평생을 반복하고 있는데 좀 요요가 올 때 근육이 많았던 부위에 다시 살이 덧붙는 느낌으로 약간 요요가 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약간 그러니까 살이 붙어도요 네. 다른 데 안 붙고 막 이런 데 있죠. 이상한데. 팔, 뱃살, 팔이나 뱃살 네. 근데 자꾸 붙어. 팔이 커졌다 작아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됐다가 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빠진 근육의 빈자리를 지방들이 메꾸면서 요요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근육이 줄어든
빈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근지방화라고 합니다. 아. 화면을 보시면 자, 저렇게 복부의 내장들을 복대처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 이제 배의 근육, 복근인데요. 근데 이 복근이 줄어들게 되면 내장을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내장 처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진 복벽과 내장 주변에는 공간이 생기면서 지방이 쉽게 들어차게. 거기에 또 지방이 쏙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